12분의 3은 약분하면 4분의 1. 야. 숫자 나오면 싫어하시니까. 정확히 말하면 10분의 2.5죠, 그죠? 예, 10분의 2.5. 예. 자, 그런 어떤, 그, 뭐, 비율인데, 실제로는 이제 이게, 예, 조금 더, 이제 이렇게 폭넓게 쓰는 어떤 패턴이 있고, 조금 작게 쓰는 패턴, 사람마다 개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요 정도로만 이제, 2에서 3, 10년이라면 2년 중에 3년 정도가 가장 활동 환경이 좋고, 사회적인 성취도가 좋다. 그 나머지가 6, 7년은 무슨 말이에요? 예, 안 좋은, 이렇게 대체로 활동 환경이 일단 제한성을 가진다. 그럼 제한성을 가지는 게, 예, 장장, 10분의 에, 7이냐 8이죠, 그죠? 네. 7, 8. 그 다음에 4분의 3, 그죠? 뭐 여기 지지 비율만 따진다면 4분의 3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럼 4분의 3이나, 예, 자기 마음대로 뭘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은,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은 뭐, 예,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예, 자기 집마당이, 집마당 쓰는 거하고 비율을 따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집마당을 쓸어야 되는 세월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세월은 약 4분의 1. 나머지는 뭐냐, 부잣집 마당 쓰는 게 오히려 훨씬 편하고 수월하게 가는 길이다. 그렇죠? 그럼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은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허리 펴면 이제 그때부터 다른 거 달라는 거예요. 그냥 막 형편점 쫙 펴면, 와, 봄날이다, 살만하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예, 살만하다 싶으면 막 얼마 안 가서 또 막, 아이고야, 막, 예, 뭐, 몸에 병이 왔다더라. 뭐 그런 보셨죠? 예, 그러니까 진짜 봄날이다, 뭐 재미난다 하는 세월이 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12년 중에 불과 3년. 예, 10년 중에는 한 2, 3년 정도의, 예, 비율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머지 때는, 예, 이것을 이루어주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든지, 아니면 오히려 내가 활동성을 줄이고, 예, 남의 일을 내가 거들어주는, 예, 거들어주는 어떤 그런 어떤 과정이나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예, 그런 세월이라는 것이죠. 예. 이게 뭐냐면, 어느 해예요. 아, 갑을 병자가 뭐냐면, 이게, 예, 그 사람마다 각자 태어난 일진이 있거든요, 일진. 예, 우리가 갑자일, 을축일, 병인일, 정묘일 이렇게 나가죠, 그죠? 그럼 그 태어난 그, 그렇죠. 태어난 그 일진이, 예, 갑을 병정 무기영신인 게 우리가 이제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순환하는데, 자기가 태어난 날이 병일이거나 정일이다. 이걸 제가 간략화 시킨 거예요. 예? 그럼 병일이나 정일날 태어난 사람은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포적인 어떤 오행 기질이 뭐예요? 화인데, 자기가 불기운을 가진 날짜에 태어났는데 금의 기운을 가진 기운을 만나야 아싸 이러면서 재미나는 세월이 오거든요. 금이라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육친도 따지면 내가 뭔가를 조절하고 내 마음대로 뭔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어떤 금의 기운을 만나는 세월이 결국 확률적으로 12년 중에 언제? 3년. 불과 3년이다 이거죠. 예, 불과 3년. 근데 그건 이제 뭐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언급해 드릴 것이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적, 지금 오늘은 사회적인 어떤 주기성이라든지 환경이 아 저렇게 부득이하게 누구든지 오랫도록 봄날이 없구나 하는 거를, 예, 보시라는 거죠. 예. 근데 선생님, 예, 30대에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은, 예, 나중에 또 좀 안정적으로.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건 뭐냐면 우리가 공통으로 만나면서 가는 어떤 주기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 개인적으로는, 예, 보통 약 한 20년 정도의 주기로서 또 상승, 하강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발생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쭉 다뤄볼 건데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어떤 주기하고 어떤 누구든지 이렇게 한 해 안에 가면서 만나야 되는 어떤 공통의 세월, 기운, 이런 것들이, 아, 이런 주기성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만약 이때 요 흐름과 자기 흐름이 딱 맞다.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엄청나게 요 흐름하고 같으면 엄청나게 발전하겠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조기를 만나니까 현실적인 차이는 큰 거죠. 기본적인 어떤 운의 흐름은 이런데 그 사람은 요때 흐름을 같이 상승 흐름을 잘 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정도로 큰 폭의 상승을 만들었다가 이랬다가 결국 자기가 운이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운세의 하강을 만나면 결국 이제 또 이 주기하고 같이 섞여서 현실적인 결과가 나타나겠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흔히 이제 그 개인적인 것은 우리가 그 타고난 어떤 인자에서 자기가 고의로 갖는 어떤 운의 변화를 뭐냐면 대운이라 그럽니다. 대운. 대운은 이제 그 좋은 운이다 이 말이 아니고 예. 그렇죠. 큰 단위의 운. 그럼 대운이 있으면 뭐예요? 중운도 있고 소운도 있고 있겠죠, 그죠? 근데 중운은 원래 잘 안 쓰고 소운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사회적인 것은 뭐냐면 세운, 해세자로 써서 세세 연년하죠, 그죠? 연년 세세 세세 연년할 때 해세자.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할 때 그죠? 해세자로 써서 누구든지 이러한 조기성을 결국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너무 그러면 왜 이걸 해드렸냐면 이 사람은 현실은 이제 이렇게 개인적인 주기도 좋다면 요 위에서 노는 거예요. 여기서 노는데 요 시기에 있죠. 현실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뭔가 잘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도 뭐냐면 이런 어떤 한해 운을 간섭받으면은 요 위에서도 상승기 하강기가 있잖아요. 밑에 겪는 고통도 어차피 생긴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먹고 사는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닌데 뭐가 그냥 꼬이고 복잡하고 이렇게 해서 신경 쓰고 매이고 하는 어떤 세월이 이 현실적으로 좀 더 뭐 좀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든 없든 누구나 다 어떤 이런 주기성을 가지고 사는 거니까 대부분 다 스트레스나 행불행을 어디서 느끼느냐 하면은 자기가 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이걸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 사람들 천석군. 그렇죠. 천석군, 천가지 걱정 이런 것들이 결국 살림이 오히려 많아지고 불어나는 대로 신경 쓰는 게 더 많아지는 뜻이고 또 현실적으로 남들보다 더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나가고 있지만 이때에 겪는 스트레스나 피곤함도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 더더욱이 뭐예요? 산이 높으면 뭐가 깊다? 예. 산이 높으면 골도 깊으니, 그죠? 산과 골의 차이가, 이제 크면 남들 이상의 어떤 고충을 당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구든지 행불행이 어떻게 해요? 또 어떤 삶의 기회가 어떻게 한다?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왔다 갔다 할 때,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잘 갈 것이냐. 자, 그래서 이제 이 큰 주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삶의 지혜로 우리 채택해 볼 만한 것은, 첫째 뭐냐면은, 말 그대로 시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 계절의 소용, 소용있다 하죠, 그죠? 바소자에 쓸용자. 그러니까 소용이 있다.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 말 쓰죠. 예. 그래서 이 계절의 쓸모를 우리가 잘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개인적인 거하고 같이 맞물립니다만 공짜 없다. 이거 사회적인 거하고 개인적인 거하고 중간에 있는 겁니다만 자 계절의 소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봄에는 무슨 농사를 지어야 돼요? 봄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봄에 심는 작물을 뭐예요? 심어야 되고 또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거두러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낮에 우리가 봄에는 그 농사 지으려면 우리 낯을 들고 나가야 돼요, 호미를 들고 나가야 돼요. 왜요? 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심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 계절이 주는 어떤 소용을 우리가 보고 그 흐름을 어느 정도 따라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도저히 나는 호미는 들기 싫다.
그러면 뭐냐, 낯이라도 낯은 들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자기가 가진 어떤 도구나 수단 이런 것만 고집하면, 그 고집불통이란 말이 있죠. 고집, 구들고, 그 다음에 잡을 집, 빠지고, 그냥 아니불 통할 통 그죠. 안 통한다 이거죠, 그죠. 근데 이게 고집불통을 피우면 한 번 히트를 치죠. 누구나 다 뭐냐, 4분의 1은 찬스가 있다, 그죠. 그죠. 네 번 중에 한 번,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 10년 중에, 12년 중에 3년은, 그죠. 누구나 찬스를 잡게 되는데, 근데 그 나머지 세월을 고집불통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게 이제 멍이 된다는 거죠. 인생이 고달픈 세월이 오면 남들 이상의 고충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그 계절의 소용을 우리가 항상 그 챙길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소위 뭐 재테크나 뭐 이런 것들 뭐 관심을 많이 두고 하시는데, 그 전에도 한 번씩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그 어떤 계절의 어떤 소용, 계절의 소용을 잘 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봄에는 목의 기운에 해당하는 것은 그 운동이나 동작이 어떻게 뭘 세워 올리는 거죠. 그죠? 그죠? 세워 올리는 거. 그래서 세워 올리는 동작에 관련된 어떤 사람들의 어떤 행위가 뭐냐면 교육적인 거, 기획, 디자인, 건축,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관련하여 뭔가 이런 곳을 이런 동작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동작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생긴다, 안 생긴다. 예. 그죠. 그 잔치집에, 잔치 있는 집에, 잔치집에 가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먹을 게 생겨, 안 생겨요? 예. 그죠. 어렵습니까? 예? 안 어렵죠. 예. 예, 예, 예. 그래, 이 봄 골목에서는 그런 어떤 동작이나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주로 이제 보통 이 임묘진 사오미, 보통 한 신 정도까지 어떤 우리가 보통 부동산이나 건축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동작이나 행위가 주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기를 따진다면, 뭘 지어 올리는 주기를 쭉 따진다면 이런 식으로, 예, 주기를 가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무엇의 운동이, 예, 목의 운동이, 예, 이때가 뭐예요? 음력 정월 달부터, 이제, 가을이죠. 그죠? 가을, 낙엽지는 가을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현상계 속에서, 어떤, 목 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통 이 을이라고 하는 건데, 을은 뭐냐면, 이제 갑은 뭐냐면 이렇게 찍고 나오는 거거든요. 예, 갑은 이렇게. 예, 열매와 계시에서 씨앗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톡 머리를 내미는 거예요. 예. 근데 을은 뭐냐면 옆으로 이렇게 번지려고 하는 기운이에요. 옆으로 번지려고 하는 기운. 이해되시죠? 네. 예, 옆으로 이렇게 번지려고 하는 기운으로 가는 것이고. 이 번지려는 것은 보통 실제로 이제 그 살아있는, 나무, 이런 기운을 보거든요. 살아있는 나무라는 것은 계속 그 물성이 뭐예요? 환경 따라서 이렇게 자꾸 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갑은 뭐냐면은 이렇게 딱 이미 큰 나무에 보면 딱딱하고 굳어버린 부분이 있죠.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하고 뭘 찍고 나오는 어떤 동작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을은 뭐냐면은 그 겨울에 잎 다 떨어진 나무에 뭐가 막 새로 가지가 막 나고 잎이 나고 그죠? 예. 그런 어떤 그 어떤 동작이나 기운을 이어주는 이게 이제 결국 인간들의 어떤 건축적 행위. 뭘 세워 올리는 행위. 이런 것에 관련된 건데, 주로 이제 활용되는 게 토목이겠죠, 토목. 그죠? 나무는 어디에 심어요? 흙에 심죠, 그죠? 그래서 토목적인 어떤 요소의 이 환경이 변한, 주로 이제 그 부동산, 이런 것들이, 예, 주로 많이 여기에 걸려요. 예. 이런 것들이 쭉, 물론 이제 요 부분은, 예, 그 속성이, 예, 뭔가, 예, 새로운 걸 열어주기 때문에 이 자체를, 예, 하나의 그, 이 그루주자, 이 주식할 때 주식, 그루주자거든요. 예. 주식 아시죠? 그죠? 예, 주식이 여러 가지 환경 변화를 막 만들어내는 어떤 동작으로도 봐요. 예. 주로 이제 주식 같은 경우가 목의 운동성으로 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어난 날 그런 게 아니고, 요, 그러니까 봄에는 나무가 많이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나무들이 변화가 많다. 예. 그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요 시기에 보통 우리가 그 부동산이든지 토목에 관련된 어떤 변화 환경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에 주로 이제 부동산을 그 사고 파는 운용을 통해서 사회적인 보상의 기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살아있는 시장에 가서 뭘 하라? 그렇죠. 사람 모인 곳에 가서 그걸 해야 되고, 가을에는 뭘 따고, 밤을 따고, 그 다음에 봄에는 뭘 캐고, 그렇죠. 봄에는 나무 캐고. 그러면 뭐 사실 철철이 먹을 게 있다, 그죠? 예. 봄에 밤 따로 다니고, 그죠? 그 사람이 뭐예요? 고집? 예. 고집부터. 예. 나는 끝까지 밤을 찾을 거다, 이러면서. 나를 막지 마라. 예. 그렇게 하면서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계속 밤만 따로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럼 뭐 밤은 언젠가 따긴 따겠죠, 그죠? 나머지 세월이 뭐냐면은, 예, 고생은 고생을 남들 이상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길을 열고 눈을 열고, 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 좋아하는 건 내 보고 싶은 건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사람은, 예? 예. 주위에 보니까, 예. 행생 일만하다가 사는 사람들. 그게 이제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예, 그거는 이제 평생 뭐냐면은 그 평생 부잣집 마당만 쓰는 격으로 이렇게 부잣집 마당도 아니고 또 허름한 집 마당만 쓸다 가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건 이제 개인적인 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 시류가 좋을 때 좋지 않을 때. 그래서 큰 흐름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똑같은 우리가, 예, 우리가 꼭 개인적인 것만을 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예, 본인이 갑일 태어나 을일 태어나든, 뭐 우리 경도상 물론 이제 뭐 사주의 명리의 적용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적인 제한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적도 주변에 태어난 사람들은 실제로, 예, 갑을 병정이 경도가 같단 말이죠. 예? 자, 경도가 같다. 자, 이렇게 같은 동일 경도 위에, 예, 태어나면 간지 표현은 똑같거든요. 여기가 갑자일이면 여기도 뭐예요? 똑같은 갑자일이에요. 똑같은 갑자일. 자, 이거 똑같은 갑자일날 태어났는데 아프리카에 태어났다. 자, 이럴 경우에 그 사람의 삶의 내용과 형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물론 그게 이제 물리적 공간에서, 이 중위도 지방에서, 주는 어떤 그 기운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기운은 자기가 호흡을 터뜨릴 때 만들어진 기운하고, 여기처럼 기본적으로 뭐예요? 더운 기운이 많은 것이 깔려있는, 그죠? 열대나 이런 지역하고는 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간지는 동일해도 실제 삶의 내용은 다르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런 큰 어떤, 그죠? 사회적으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기운을 항상 관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그래서 뭐냐면 신문을 어떻게 쓰는 줄 알아요? 한자로? 새로우신자, 새로우신자. 예. 그러니까 새로. 예.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을 예. 새로운 것을 계속 뭐냐면 듣고 보고. 그러니까 이 듣고 봄으로써 결국 뭘요? 세상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그죠? 세상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를 결국 계속, 그러니까 과거는 흘러가는 것이고, 그죠? 새로 올 것들이 뭔가 눈앞에, 코앞에 펼쳐질 것들이 자꾸, 예, 새로운 글, 새로운 매체를 통해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 그걸 자꾸 보고 있는 사람 제대로 답은 나온다. 그 다음에 요 이후에부터 요 신유술이라고 하는 해에는 어떤 게 강해지느냐 하면은 이제 금의 기운이 점점 이렇게 강해졌다가 이렇게 내려가요. 주로 이제 뭐냐, 금의 기운은 뭐냐면 금융이거든요. 우리 금전운 할 때 세금자 쓰죠. 그래서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의 기운, 이런 것들 잘 써요. 그게 이제 말 그대로 그 투자를 잘 해가지고, 예.
금융적인 것을 잘 하시라고 제가 눈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예?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그래서 그 세월이 주는 활용도가 높아지는 어떤 분야를 잘 뭐예요? 따라감으로써 결국은 뭐냐? 봄에는 쑥을 캐고, 가을에는 밤을 따노라.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큰 흐름을 항상 뭐예요? 예. 관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그걸 할 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낮과 호미를 항상 소프트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어떤 계절의 소용을 잘 관찰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즘 와서 제가 그 보니까 쭉 관찰해 이 공짜 바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것은 꽉 지고 있으면서 말해요. 더 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을 내가 담아오려면 쑥을 캐오려면 빈 광주리를 들고 가야 돼요. 가득 찬 광주리를 들고 가야 돼요. 왜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내가 내놔야 되잖아요. 그죠? 뭘 내가 담으려고 하면 내 걸 뭘 비워야 된다는 거. 내 걸 줘야 된다는 건데 그건 내가 가진 게 뭐냐? 돈이다. 돈을 가지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내가 가진 게 시간이다. 그럼 시간을 거기에 쏟아부어야 되고 그죠? 나는 힘이 세다. 그럼 내가 힘을 내가 쏟아부어야 되고 그렇죠? 뭔가 내 것을 시간을 내든지 노력을 내든지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건 안 내놓으면서 뭐 그냥 담을 거 없나 이 마음이 바로 뭐냐 도둑놈 마음이다 이거예요. 절대 그런 도둑놈 마음으로 오랫도록 번영할 수 없어요. 예. 한순간 그런 걸 채울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공짜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도둑놈 마음이기 때문에 예, 삶의 기회가 한때 올지 모르더라도 그것이 오랫도록 자기에게 지켜지지 않는다. 왜? 그 사람은 뭐냐면 이미 가득한 광주리 위에 뭘 담았습니까? 쑥을 담았으니 조금만 흔들면 어떻게 돼요? 쑥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빈 광주리를 가진 사람은 뭐예요? 흔들어도 그렇게 쑥이 담겨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의 것을 내가 가져오려고 하면 내가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공간을 결국 내가 만드는 방법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놔야 된다. 그렇죠? 결국 시간을 내놓든지 돈을 내놓든지 예. 그 다음에 뭐 열정 노력을 내놓든지 이렇게 내 걸 내놔야 결국은 교환이 되는 것이다. 결국은 그 내놓으면 빈 공간이 생기고 그 빈 공간에 뭐예요? 새로운 것이 담기고 채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득 찬 광주를 들고 간 사람이 쑥을 담아 오면 머리에 이고 오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쑥은 다 떨어지겠죠. 예, 이런 것처럼 결국 공짜 바라는 마음으로 인생 자꾸 살면 공짜 바라는 마음 그렇죠. 공짜는 행운은 그냥 행운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죠. 공짜 바라는 마음 살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오늘 이 정도로 막 전체적인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